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 떠오르는 색깔 먹방 미제 슈기입니다. 방송한 지 며칠 안 돼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조금만 이해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보시기 전에 추천 지자 한 번씩만 먼저 눌러주세요. 그리고 먹방 진행 중에는 채팅창을 전부 다 읽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의 먹방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탕수육이랑 이제 볶음밥이에요. 이건 알뜰 세트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16,000원이고요. 혼자서 먹기에 혼자서 시키기에 좋은 약간 그런 세트로. 그리고 아코니 밥상 2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 바뀐 거 모르겠어요? 나 뿌염이랑 염색 좀 이렇게 천연염색 좀 해왔는데 우리 엘리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워낙 머리가 좀 이렇게 밝았던 더라. 그쵸? 머리 다르죠? 우리 아코니 밥상 3개 감사합니다. 쪼라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탕수육 한번. 꾸님 되게 감사합니다. 달동님 초콜릿 이렇게 선물 감사합니다. 맛있다. 우리 유정진 초콜릿 감사하고요. 윤현진님 안녕하세요.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원래 항상 부었었는데 이걸 조금씩 이렇게 퍼서 먹을까? 배고팠어요. 조금씩 펴서 비비도록 할게요. 너무 좋아요. 내 배가 좀 괜찮았어요, 어제보다. 너무 맛있어. 아파했어요? 어제 배가 잠깐 아팠었거든요. 태연이랑 무상과 선물을 팽글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볶음밥 진짜 잘 볶은 것 같아. 정말로 잘 볶았어. 꼬들꼬들해. 머리 천연염색 했어요. 오늘 죽 같은 것도 드시는 게 좋지 않나요? 괜찮아요. 아까 전에 토스트도 먹고 그랬어요. 만두도 있어요, 만두. 공주님 안녕하세요. 우리 관장님, 밥상 10개 감사합니다. 유승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맛있다. 깐깐치 되게 오랜만에 먹어요. 제가 옛날엔 탕수육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 5 안에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좋아했는데. 은보순님의 스틱 한개 선물 감사합니다. 볶음밥에 뭐 들었냐고요? 일단 계란이랑 당근 뭐. 파썬 거랑 뭐당 일단 간이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들은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포순이 스틱 한개 감사하고 스틱 한개 선물 또 감사합니다. 원래 비벼 먹어서 좀 편했는데 요즘 덜어서 맛있다. 우리 포순이 스틱 한개또 감사합니다. 맛있다. 우리 강아지 가미님 안녕하세요. 운동은요 거의 한번할때 3, 4시간 합니다. 우리 리강천님 아부상가 선물로 팬들럭까에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거 알뜰 세트인가? 혼자서 먹기에 좋은 약간 그런 거여가지고 16,000원이요. 가격 16,000원.
아니, 퍼센테이지 찍한 게 고맙습니다. 차 냄새 색깔이요. 약간 카키 들어간 밝은 갈색이요. 카키 들어간 밝은 갈색. 맛있걸? 포스트잇 스티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니 말했잖아. 저 앞에서만 6,000원이고 색깔은 밝은 갈색인데 카키 들어갔다고. 우리 숙식님도 이렇게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하얀지. 감사합니다. 먹방 진행 끝나고 보답해드릴게요. 우리 건영님. 참대하기 참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먹방 진행 끝나고 보답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먹방 진행 중에 채팅창 전부 다 읽어드릴 수 없으면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제 아팠어요. 아니 퍼스님 스티커 고마워요. 네 요새 24시 중국집 배달집이 얼마나 많은데 와우. 우리 송진 초콜릿 고마워요. 만두. 만두는 원래 손으로 먹는 게 제맛인데. 수단이 가사가 영어로 안 나와요. 방송하고 살은 안 쪘고요. 너무 맛있다. 음식이 약간 좀 멀어 보일까봐. 보여요? 좀 보이나? 네, 너우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멜론펀님 초콜릿 고맙고요. 우리 얼라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소리가 너무 작다고요? 좀 됐나요? 대박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먹방 진행 중에 채팅창 한 문 읽어드릴 수 있는지 양해 부탁드릴게요. 뭐가 안 매워요? 매운 거 없어요, 여기에. 네, 포켓몬 포즈님 스틱 한개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아, 맛 좋다. 짬뽕이 좋아요, 짜장면이 좋아요. 말씀하시는 분들 전 짬뽕 좋아해요, 짬뽕. 짜장도 좋아하는데 짬뽕을 더 좋아해요. 무슨 초콜릿 감사합니다.
마이크 소리가 다들 작다고 하시네? 됐나요? 아, 좋다. 아, 너무 좋다. 요새 중국집 같은데, 이제 그릇 같은 거는 원래 중국집은 그릇을 찾으러 오잖아요, 다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일회용으로. 그러니까 그게 좀, 뭐, 자기들이 손해본 게좀 여러 개 있다 그랬나? 뭐, 아무튼 그랬네. 우리 포스니 스틱 한개 감사합니다. 스틱 한개또 고마워요. 몸 아픈가요? 네, 좀 괜찮아졌어요, 어제보다는. 완전히 나은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포스닝 스티커 한개또 고마워요. 우리 아메리카니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반대로 이거를 좀 여기다 부어서 비벼야겠어요. 이게 멀어가지고 잘 볶음밥이 안 보여서 좀 아쉬운데. 보여요? 좀 보이나? 냥냥냥냥냥. 들어오시면 추나 마시는 날씨 우리 너만 볼게 좀. 님 안녕하세요. 배 진짜 많이 고팠어. 아까 전에 토스트가 너무 맛있었는데. 아메리카노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아, 근데 포스니 스티커 감사합니다. 땡땡이셨지요, 이걸. 물어보시는 분 있을까봐 택 가져왔는데, 이거 먹방 진행 끝나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쁘게 생긴 정인 닮았어요. 핑크 알았짱. 근데 우리 새별님 이렇게 저렇게 하셨는데 닉네임 까먹으셨나 보다. 지금 슈기의 새별로 안돼 있어요, 새별님. 새별님 실수인가? 우리 미키니 밤상가 선물로 팬글러까지 고맙습니다. 빵건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됐어. 새별님 지금 슈기의 새별 아니고 하나뿐인 새별이라 돼 있어요. 왜 이제 노래 안 틀고 먹어요? 노래 안 틀고 먹은 지는 한 달도 지났어요. 뭐래요, 언니? 안녕하세요. 지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사귀는 게 아니라 못 사귀는 거 아닐까요? 살안 쪘고요. 쪘으면 뭐 어때요? 빼면 되죠.
코스님 식당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고마워. 할아버지 뭐야? 뭐야? 방송국 확인했어요. 방송국 봤어요. 지금은 먹방 진행 중이라 맛있게 먹어야 하니 채팅창을 전부 다 읽어드리지 못해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연. 여러분들 추천 지짜 텃밭만 들려주면 너무 알았죠? 좋으신데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탕수육은 사면은 바로 빨리빨리 먹었어야 됐는데 약간 조금 내가 볶음밥 먹느라고 좀 느리게 먹어서 그런지 살짝 눅눅해졌어요. 산다라박 닮았다고요? 살면서 그런 말도 처음 들어보네. 그래서 괜찮아졌어요. 완전히 다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괜찮아졌어요. 우리 슈기 공주님, 우선 40개 선물로 생글러까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화연지. 어서오세요. 네, 앱 없앴어요. 제가 그 업로드 앱 업로드도 잘안 하는데 자꾸 이거 뭐야? 원래 뭐 제가 유튜브 업로드하는 그 동시에 바로 앱에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한 일주일이 지나도 팬분들이 이렇게 좀 앱에다가 올려달라고 말씀 좀 드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계속 카톡 했는데 카톡도 계속 씹으시고. 된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플 없애달라고 얘기했어요. 네, 들어오시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서든 1대1 뜨자고요. 눈에 보이는 순간 그냥 넉다운이에요. 그냥 대가리 그냥 터져요. 당삐 어서와요. 앞머리 이쁜 귀여워요. 고마워요. 저는 짬뽕이 더 좋아요. 약궁이 왔다? 맨날 그렇게 오면 뭐해? 됐어. 근데 진짜 꾸준하다, 야꿍이도. 배자민님, 감사합니다. 슈기 입술 먹으면 취함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술. 너의 입술. 민준님 안녕하세요. 민준이 한마디도 안 했으면서 여태껏
아, 제가 못본 거예요? 아, 내가 못본 거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못본 거구나. 류유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랬구나. 미안해요, 윈드님. 밀크, 오늘 늦었다! 들어오신데 추천 한 번씩 내려주세요. 윈드, 오늘은 끝까지 볼수 있는 거냐? 끝까지 볼 거냐? 윈드! 나 민님 기억하죠, 당연히. 아니, 어제 말고, 오늘. 지금. 끝까지 볼 거냐? 윈드? 바람? 어? 월요일에 시합이시라고. 이렇게 16,000원 안 돼. 윈드 봉오리, 윈드 봉오리. 언니님 안녕하세요. 저쪽이 리하이언 만두 좋아해요? 먹는 만두 말고 다른 만두는 좀 좋아하는데. 우리 영리한 채선이 초콜릿 감사합니다. 우리 여신님 무서 5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밀크에 같이 도망가지 안 돼요. 뭐 물귀신 진짜 안 돼요 진짜. 나 진짜 가만 안둘 거야. 윈즈 쏘든 하는데 클레임 막 들어가서 막 횡패 부릴 거야. 우리 백현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좀 횡패 부릴 거야. 언니 웃긴 거 아니고 벌어진 건데요? 아, 더워. 12시 반? 12시인데. 1시간 남았는데? 네,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응? 네, 아이폰이에요. 네. 아니, 사실 배부른 게 아니라 느끼해요. 밥은 괜찮은데 탕수육이 조금 느끼해요. 네, 우리 남친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나 아이폰 5S로 바꾼 지, 어머, 왜 카메라가 그랬냐? 1년도 안 됐고요. 그, 뭐지?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전 핸드폰에 또 이렇게 또 그 계약이 안 끝난 게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핸드폰으로만 10만 원 넘게 나와요. 폰케이스 이쁘죠? 빛 때문에 안 보이는데. 악수는 아니지만 아는 채 존도 파트냈지 그랬나 레이포 저스 뮤직 등 뒤에 존 내밀고 예아 어머 개미님 개미님 우리 개미님 우리 이뻐이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여기 이쁘니 이쁘니 고마워요. 땡큐 하얀지 크크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감사합니다. 네, 먹방은 진짜 끝나고 보답해드릴게요. 니꺼니꺼니. 우리 슈기의 깽님, 이빠이. 감사합니다. 헬스는요, 거의 3, 4시간 해요. 볶음밥은 괜찮은데, 탕수육이 너무 느끼하다, 갑자기 갈수록. 나 우리 환빠님, 밥 먹어서 올게,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하얗지가 아니라 바람직이에요. 바람직 하얀지 누가 하얀지냐고 그랬어. 하얀지 펌홀을 한 건데 망해가지고요. 그냥 제가 고데기로 펴서 아래만 만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기꾼 찌르기니 초콜릿 고마워요. 악수는 아니지만 아채 정도 받았는지 그랬나 레이보 저스 뮤직 등 뒤에 저스 손 내밀고 예 안미안 형 그래 좀 어려 그래 22 어따 쓰겠어 젊어 피겁 없이 손 내밀고 성공은 아니지만 아는 채 정도 받았는지 그랬나 레이보 대표님 고마워요. 들어가세요. 오늘 막 단발로 자르려다가 말았어요. 진짜. 단발로 자르려다 말았어. 우리 추성님 초콜릿 고마워요. 유도미크님 안녕하세요. 니코니코니요? 니코니코니.
착신님, 몇 분서 10개 선물로 100달러까지 고맙습니다. 장난은 연애 늦었어. 장난은 연애 핸드폰이다. 언니 또 밖에서 맥주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응? 널 빨개 언니 초콜릿 고마워요. 25분 지나면 명절 끝나요. 저는 이번에 친척집 안 갔다 와가지고 명절을 보낸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냥 방송을 계속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막 친척집 갔다 왔는데 막 친척집 되게 시끌벅적하고 간만에 막 가족들 만나서 밥 먹고 막 이러면 이러다가 집 오면 되게 조용하고 고요하잖아요. 그 외로움이 난 그게 너무 싫더라. 랑랑언니 윈도우 오빠 좀 혼내주세요. 윈도우 자꾸 12시 반에 가겠다고 막 그래. 밀크한테 같이 가자고 막 그러네. 관영님 아버지 이렇게 감사하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BJ를 하셨냐고요? 뭐 딱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좋아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어떤 뭐 이유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건 진짜 없지 않아요? 아, 이 사람은 어깨 선이 되게 예쁘군. 이 사람은 돈이 많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키가 크고, 그렇게 말해. 그래서 좋아. 키가 커서 좋아. 이게 아니라.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지. 그런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추천 한 말씀만 내려주세요. 대가족이요? 엄청 대가족까지는 아니고 그냥 평범해요. 민트초코님 안녕하세요. 나는 스무살인 초콜릿 고마워요. 내 방송국에 할아버지가 뭐? 아, 재채기 하는 거 봤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제가 아까 전에, 그, 뭐야, 여기, 뭐제 방송국을 확인을 해봤는데, 저 재채기 하는 거를 캡처를 하셨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요거. 잠깐만. 요거. 너무해. 너무해. 유도미님 어제랑 오늘 완전 띠꺼운 거 알지? 유도님 완전 띠꺼운 거 알지? 우리 첫 만남인데? 어제 첫 만남인데 되게 띠꺼워요, 미키님. 찍찍찍 계속하고. 여기. 만리장성 거예요. 우리 흥웅님 무상급 선물로 팬글러까이 고마워요. 우리 여신님 초콜릿 꽤 고마워요. 유도님 어제부터 살짝 띠껍죠? 우리 마타방님 배부선 아 초콜릿 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지 마세요. 황빠님, 무슨 잘, 꽤 고마워요. 누나 왜 이렇게 이뻐요? 안 이쁜데 이뻐줘서 고마워. 바빠있어요? 깽이님 리하예요. 안녕하세요. 아픈 거요? 좀 괜찮아졌어요. 완전히 나은 것 같진 않은데.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구구 고마워요. 크크크. 우리 깽이님 그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크크크. 그럼 우리 깽이님 한게 어디 갔어요? 한게 어디 갔어요? 다른 데막 팬클럽 가입한 거 아니야? 어? 깽이님 구구 고마워요. 구구. 언니 똥 싸러 간대요. 언니가 갑자기 조용히, 우리 깽이님을 저기 좀 귀염이 고마워요. 언니가 휴지 들더니, 잠시만요. 원래 마이크 앞에서 트름할 생각 없었어. 나도 사람인데 생리현상 할 수도 있지. 우리 뽀뽀뿌님 초콜릿 고마워요. 왜 저러시지? 왜 저러실까? 아깝다. YB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콜트 X16님, 우선 5개 선물 생글러까지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슈그님, 저 슈그님, 신입 때 랭킹 보다가 헉했다고요? 근데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90 몇인데, 지금. 제일 많이 올라간 게 69위였단 말이에요. 69위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96인가 그래요. 순위. 내가 못볼줄 알았지. 너네 못볼줄 알았지, 내가. 보고 있다. 우리, 그쵸? 우리 추석 선물 보내는 멤버 중에 우리 밀크랑 우리 민트 둘다 있죠? 거기다 폭탄 넣을 거예요. 폭탄 넣을 거예요. 아니면 막 시체 넣을지도 몰라요. 지금 나쁜 시. 112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화이니. 감사합니다. 깽님 112 고맙습니다. 삐용 삐용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왜 이렇게 애기 같아요? 옷 때문인가? 반성시켜야겠는데, 그럼 다시 또 보낼 거예요. 진짜 누가 이기나 봅시다, 민드님. 제가 계속 보낼 거예요. 아, 매니아님 해봤, 아. 이제 알겠죠? 근데 아직 다안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방송, 이제 거의 한 습달 좀된것 같은데. 아니, 그렇다. 폭탄남일, 아, 그 의미였구나. 그 의미로 일일이를 이렇게 해주신 거구나. 그러면은 불 지를 거예요. 불 지를 거예요. 이거 무슨 마법이야? 우와, 멋있다! 진짜 중에 진짜가 나타났다. 와, 진짜 멋있다. 우리 깽이님 리그 감사합니다. 불을 지펴서 그러면은
진짜 신기하다. 오늘 왜 이러신데? 우리 삐용삐용 우리 내 마음에 부르시핀 나쁜 슈기갱이님 밀리고 고마워요.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지? 아 맞다. 그 깽이님 근데요. 내가 만두를 다 먹었거든. 농담이에요. 내가 여기 만두 있던 거 만두를 다 먹었는데. 어딨지? 농담이. 커피니 초콜릿 고마워요. 모를 척. 제가 연애를 안한지 오래서 연애 세포가 죽었거든요. 뽀뽀가 좀 하고 싶어요, 뽀뽀. 빵집 있는 초콜릿 이렇게 고마워요. 말이 돼? 진짜예요? 아, 내가 진짜 뽀뽀하고 싶다니까. 와, 이거 마법이야. 내가 불 났다니까. 그리고 뽀뽀하고 싶다니까. 뽀뽀해주고. 깽이님 뽀뽀 고마워요. 뽀뽀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멋있다. 진짜 중에 진짜 나타났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쇼핑몰 왜 그만둬요? 힘들어서요. 아니야, 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나 제... 아니야? 아니야, 그만한 게나 맞는 것 같아요. 만두 먹고 싶다. 만두 먹고 싶다, 만두. 만두. 인사성 구경 가신다고. 힘들어요. 깽이님 이리오삼. 깽이님 슈기 생각나면 이리오삼. 하트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탕수육 겁나 느끼하네. 왜 지금까지 딱 먹었던 탕수육이랑 좀 다르게 이렇게 느끼한 거죠? 에이씨, 아깝다. 아까운데. 너무 이빨 아파요. 느끼하고. 네, 여러분들, 2부는요, 우리가 이제 먹방 시간 때 얘기를 못 나눴던 것들을 대부분 이렇게 좀 2부에서 나누고, 좀
제품 저랑 친해지는 시간이거든요. 이모 시작한다고 해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들어오신 먹방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 나가시지 마시고 이모 때 같이 놀도록 해요. 종료합니다.